왔습니다. 이제 새 언약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네, 여기에도 새 언약과 율법, 네, 첫 언약, 그 옛 언약과 이렇게 대비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율법, 새 언약과 영. 여기 영은 그 대문자 스피릿 성령을 말합니다. 네, 성령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어 성경들은 다 대문자 스피릿 성령으로 그렇게 그 번역을 했습니다. 네. 새 언약은 성령과 관련된 그런 언약이다. 네. 첫째 언약, 옛 언약은 율법과 관련된 것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원래 새 언약은 누구와 맺은 것인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맺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새 언약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신약의 교회에 어떻게 그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건 본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그렇게 맺은 언약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새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새 언약은 그 이 민족적이고 국가적이고 어떤 그 이 물질적이고 네 이런 그 새 언약의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거기에 속하고 이 영적인 그 특별히 구속사적인 구원과 관련된 네, 그런 이 새 언약의 측면은 또한 현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도 이제 전천년설에 의하면 나중에 천년 왕국 시점에는 이 구원사적인 새 언약의 이 구원론 구속사적인 그런 측면에 그런 그 면이 거기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새 언약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분인데 이는 첫 언약 때 모세율법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우리가 모세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범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새 언약. 네. 이 새 언약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새 언약이 세워졌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고 또한 너희를 위하여서 붓는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네,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와 역사, 그것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의 교리가 아니에요. 또한 이 새 언약은 믿음으로 우리가 그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새 언약에 우리가 들어간다. 새 언약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세워진 것인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진 의는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새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를 누리려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다고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새 언약은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가?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새 언약에는 그두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가지의 그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런 구원의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화의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화. 이것이 이새 언약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구원과 성화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요. 이제 성화. 어떻게 이새 언약을 이루는가? 그것은 성령을 의지함으로 새 언약의 삶을 우리가 누리고 실천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얽매였던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여기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그런 그 멍에에서 벗어났다는 말씀이죠. 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새 언약 가운데 들어온 그 사람들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여기 영도 역시 스피릿 대문자입니다.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새로운 삶, 이새 언약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수 있고 그런 삶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 또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 어떤 일꾼입니까? 우리도 역시 새 언약에 들어간 사람들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런데 그 이만희 씨는 새 언약은 자기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이만희의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만희 씨가 볼 때에는 새 언약의 일꾼은 이만희 씨의 교리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 네, 구원받은 사람들, 그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 네, 모두가 다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성령으로 살리는 것이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네.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 새 언약이죠. 네. 성격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렇게 그 모세율법이 양피지나 또 지금 우리에게는 인쇄가 돼서 이렇게 손에 쥐어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실 때그새 언약을 주실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 속에 있다. 즉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네, 이렇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네, 이제 이새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누리는 사람들, 새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이 새 언약에는 죄 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이 구원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세우신 이 언약, 이 언약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죄 사함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에는 죄사함과 조금 전에 보았던 성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언약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